진짜 느려 터지는 진짜. 빨리 나가 자기야. 너무 시간. 조용 좀 해 지금. 아니 늦었다고 지금 이런 사람이 어디서? 어? 왜 어머니 전화 왔냐? 여보 전화를 해. 보세요. 에 어머니. 어, 너 집에 있냐? 아야 근데 또 우리 집에 와서 그랬는데 내가. 네. 어저께 나요 무릎 찧어갖고 야 다리 아프단 말이야 지금. 자빠져갖고 어저께 아파트 앞에서. 왜요 다치셨어요? 자빠져버려서 그 아파트 막 두른데 입구에서.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파스 붙였어요. 파스. 조심해야지. 가야 쓰겠는데 정리지. 니가 시간 나서 좀 와줬으면 쓰겠는데 좀 태다주라고 니 차 있을게 해서 나 좀 태다주. 아. 시간 없냐? 없으면 안 와도 되고. 아, 없으면 안 와도 되고. 다치셨다니까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참. 시간 없냐? 없으면 안 와도 되고. 아, 알겠어요. 그 모셔다 드리 모셔 드리면 되잖아요. 아, 그래. 여보, 그 탁 통화해 보면, 어? 자기를 원하구만. 좀 자기가 미리서 어머니 갈게요. 그러고 끊으면 되지. 뭐 그게 통화. 여보, 내가 한가해? 야 일만 없으면 내가 지금 갔다. 여보. 자기가 가. 고생하다. 자기가 가라고. 자기가 가라고. 자기가 가라고. 자기가 가라고. 엄마를 부탁해. 엄마를 부탁해. 뭘 또 부탁해. 늦었다고 지금. 얼른 가. 누가 늦게 자가지고 지금 누가 안 일어났는데 누구 보고 지금 그래. 얼른 가. 정태 씨가 아영 씨를 딱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줄을 아세요. 내가 보니까. 아유 참. 어머니 또 왜. 아 지금. 아 어머니 또. 이거 나한테만 그래 맨날. 아 진짜. 나한테만 시켜 진짜. 근데 지금 아영 씨가 내가 한가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. 그 말이 아무한테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저렇게 계속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. 아~